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해서 일단 9칸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세 개를 색칠한다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여기 유형 1, 2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겠죠. 말로만 보면 세 개를 색칠한다 했지 붙어있다라는 말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해보면 9칸 중에서 3칸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총 84가지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가로로 세로로는 가로로 있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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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있잖아. 세로로 있는 경우도 세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유형 1은 6가지가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 가지는 대등한 관계일 것 같아. 그래서 얘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해볼까? 얘는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네 가지밖에 없겠죠. 여기도 네 가지라면, 여기도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될 테니까, 이 경우는 16가지가 되겠다. 그럼 유형 3은 얘도 얘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84가지 중에서 2를 빼면, 21을 빼면, 62.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유형 1이면 1, 2, 3이라고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률은 84분의 6,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 옆에 적읍시다. 길지도 않으니까. 일단 EX를 구하고 EX는 84분의 여기 1이랑 6이랑 해서 6 2랑 16 하니까 32 그 다음 62랑 3 186 하면 223가요. 그러면 40이 밖에 나와서 여기 약분해 주면 2가 되고 224가 되니까 2만 약분하면 11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12다.